안녕하십니까. 마스터 한승석입니다. 오늘은 한시 안에 고사가 된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자연을 노래한 시였는데 오늘은 이 오은 절구 20자 안에 역사 대하 소설을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20자 안에 긴 역사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압축된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시는 여거수송인. 자, 어조소재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뭐뭐해서 뭐뭐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수에서, 역수, 이건 진행이겠지만 사람을 보내다, 역수에서 이별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낙비랑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데 눈물 아예 닦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우선 진시황의 출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진시황과 관련된 이 시의 인물하고 명단을 씌워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은 할아버지가 효문왕이었고 아버지는 장량왕, 고기 때가 이제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아버지는 형제가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오위를 이어받을 순서 따지면 제일 끝번입니다. 끝번이는 철의 철이었고 아들은 아들의 순서로 봐서 끝이고 엄마의 서열로 받은 끝이고 이분은 보위에 오를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나라에서 현대 조나라로 인질로 잡혔었어요. 인질로 잡혔었는데 유치박을 맞고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여불이라는 사람이 그 조나라 한단에서 이상을 받았습니다. 진시황의 아버지 이름이 그때는 이인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자초하기도 하고 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이 이제 서울을 30년 지내고 있는데 예불이라는 사람이 받아왔습니다. 예불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재벌로서 집안에 식솔만 3천명이 그 3천명 다 백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군대도 조직되고 뭐 책을 쓰다면 백화사인도 되고 뭐 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예불이가 쓴 책이 여시춘추. 여시춘추라고 그 문장가들의 그 30년에서 뽑아내고 글을 쓰는데 또 오늘 말하고 백과사전식 책인데 얼마나 글을 잘 쓴다 하면 그 책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뭔 천금을 줘요. 이 정도 자부심이 있게 만든 책이 바로 여시춘추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어렸고 1인지하 만인지 상에 오른 사람, 나라를 막 흔든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아마 이분을 능가할 지역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장량왕의 쇼부랑의 막내 이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초라하게 있으니까 아 돈벌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장사꾼입니까? 돈벌이로 달아가서 내가 당신을 황제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나 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자면 당신 나라에 발을 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이제 이인한테 돈을 투자합니다. 이인을 왜 투자했느냐? 이인의 아버지가 총애한 여자가 화양군이냐? 사양대가 송한대라 했습니다. 이 여자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아, 자식이 없으니까 이 이인을 마음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양대를 찾아서 선물 공전하고 이인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이인이 효자고 사양대를 막 걱정해서 눈물도 흘리다 하고 막 이렇게 공전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인이 이제 고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고위에 오르기 전에 이인이 자기를 도와준 여부리 집에 온다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주한상을 찾아온 여부리 부인이 망고절세계의 이인이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반응했어. 그래가지고 이 이인이 여부리한테 나는 저 여자가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한테 양보할 수 없느냐. 그래서 또 장사꾼이니까 여부리는 여자도 많으니까 좋죠. 그때 이 그 여자 이름이 조희인데 조희라는 여자는 그때 이 여부리 얘기를 인퇴하고 여부리 얘기를 인퇴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 애가 이름이 정이야. 그 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정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이렇게 진시황 여부리 씨로 보내기 맞겠죠? 뭐, 여러 가지 좀 변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모여 올라가, 이 모여 올라가는 그 사람이 장량왕. 장량왕으로 이제, 통신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상대까지 올라왔어. 그랬으니까, 임 관리대, 총통과, 성상까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권력을 잡고 죽었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조기라는 여자, 여부리가, 여부리의 첫, 이인의 부인이 됐죠. 근데도, 이 두 사람, 정을 통해. 정은 국물에서 소송을 통해. 그래서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통이 안 된다. 아, 이게 뭐 재산 담백시고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조기라는 여자를 아쉽지만은 남자를 하나 그려줍니다. 노예라는 남자를 하나. 이 조기라는 여자가 아주 남자를 좋아하는 아주 밝은 여자였는데
이 노예라는 남자는 이제 아주 정이 있고 그 양거를 가지고 배도를 걸린다니까 얼마나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황한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눈썹도 뽑고 수염도 다 뽑아서 황한처럼 행사를 하면서 안에 조기가 적립니다. 근데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이 노예가 점점 걸리게 커지니까 수염이 달라져요. 애기도 놀라고 놀려면 커지고 그때 진시황이 눈치채지 애가 북한이 있는 걸 알고 그때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장량왕은 납자서를 해주고 이제 승상 유부리가 대치를 하다가 이제 이 노예가 거리 크니까 이제 애가 진시황이 안 가니까 바람이 피었어. 그래서 바람이 피니까 이 진시황이 고소사가 안 됐어. 육국을 통일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원에서 제압을 하고 그 사건에 예를 들면 유부리 가지고 귀하게 보이지. 또 자기 어머니는 조기는 강금을 싣고 유부리는 귀하게 보이는데 근데 저 유부리가 귀하게 가면서 귀하게 소문 갔어요. 소문 갔는데 귀하게 가면서 근데 자살했죠. 그래서 몸과 권력을 마취하는 시는 불세출에 제거됐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진시황이 그 모의에 올라서 13살 뛰었고 한 17세까지는 거의 유부리가 다 힘들죠.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중앙을 갖고 적지를 해서 진시황 진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진나라도 17년 정도 가고 또 금방 많이 버리죠. 사건을 이렇고 오늘 이 시에 나오는 것은 진시황과 민나라 진시황이 이제 그 강나라를 하나씩 각기 전투로 격파합니다. 각기 전투로 격파하는데 첫 번째 이제 민나라를 격파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을 가서 합동 연맹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진시황 그 능용해가지고 그 각기 전투로 격파합니다. 그 민나라에 현나라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나라가 없어지니까 옛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외국에 지냈는데 이 진시황이 계속 옛나라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나라에서도 그 옛나라의 그 왕자 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이 나왔는데 시에 옛단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시황하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 부족이 진나라는 대단 국력을 가지고 얘는 약속을 받아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장애를 보내서 진시황을 죽입니다. 그래서 불쌍 해보니까 이제 미나라에서 도망 청나라는 그 아주 검게 자리에 검수들 나고 책도 많이 읽고 한 불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이제 극비리에 진시황을 처벌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도 안 돼. 과연 그리면 자살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가만 100% 죽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진시황이 죽이고 싶고 둘이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극비리에 이제 자격으로 장애에 이제 위해를 자체고 그때 자격으로 떠나기 전에 그 역수라는 그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쓴 시간 바로 이 시간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 형가라는 사람이 글도 많이 읽어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 미기자사 형가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명부로서 하니 회자가 되는 겁니다. 성기는 알지 자기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주고 지사 성기 성기와 지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주고 둘사 사람이다. 여자는 여미 열기자 용이라. 자 이자는 이자를 손대고 이자를 손대자 이자를 이자로 많이 이자가 많이 나오죠. 여자는 자기를 자기자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뿌린다. 그게 남자 여자는 스킬이 다르죠. 남자 큰일 없어서 여자는 남자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 평균 한 6년 다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역수에서 이별하면서 제목이 역수에서 이별하면서 차지별연당하니 차지별연당하니 이건 나라에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곳에서 역수지를 이곳에서 역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옛날에 왕자 당과 이별하니 그게 이별하다 이렇게 방학원에 뭐 친구들하고 이제 낳겠죠. 장사 발춘관이라 장사 발춘관 장사는 그래서 현가를 자유로 끝나는 현가를 가십니다. 현가의 머리털이 바늘 치고 이건 아주 유명한 당의 반역입니다. 발춘관 하면 기분 관계해서 머리가 쭉쭉 쓴 것이 모자에 모자를 찢어 놔요. 그렇게 매우 흥분하고 두통이 안 합니다. 발춘관은 머리털이 죽어서도 바늘 치겠다 이거는 매우 기분 관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현가가 진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머리가 높아 선다면서
석신 이걸 하고. 자,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미 죽고, 옛날에, 지금 이게 이실선 사람은 낙빙망이거든. 낙빙망이, 예, 이 당시의 사람 소식이다. 이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지. 새로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이 낙빙망이 있었으니까. 금일 수유가 아니라, 오늘 역수는 역수입니다, 역수. 오늘은 역수가 오히려 참. 야 오성대 그냥 물어보고 있는데, 그 기자한 그 현대의 생각을 생각하니까, 오늘 말고, 우리 누구도 참. 감감은 성공해도 좋고, 실패도 좋으니까,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정말 비장이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차지를 연달하고, 연달하니, 장사 발충 아니야. 이곳 역수에서 옛날에 당과, 옛날에 왕자 당과 일을 하니, 장구의 물이 끝이 관련지는구나. 어? 내 마음이, 현가의 마음이 비분 감탄하구나. 옛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하고 존재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저승 사람이 되고, 금일 수유하니라 오늘 그 역수의 물을 바라보니, 오히려 더 참아. 더 쓸쓸하고 더 참아.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설명해도 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야, 비장한 시간에서. 고정 감사합니다.